예스 바로 예 바로를 뜯으면 열쇠가 나오겠지. 아주 소박하게 말이야. 진짜 소박해. 우와, 너무 상상 이상으로 소박했어.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When the Past Was Around라는 게임입니다. 뭐, 소녀와 사슴이라는 게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그림체도 이쁘고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힐링 게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시작. 깜짝이야. 시작해봅시다. 어잉? 아빠인가? 손을 잡고 있네. 연인 사이인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오, 정리를 해야 되는구먼. 열쇠를 얻었고, 상자 열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요. 이 친구가 계속 날 뚫어져라 쳐다보네. 나한테 관심 있니? 볼 한번 찔러주고, 얘도 얼굴 찔러보고. 왜안 열려 이거? 둘다안 열리네. 열쇠로 드래그. 왜 얘만 얼굴이 찢겨져 있냐고. 아, 근데 그림체 진짜 이쁘당. 열쇠 다시 회수 안 됨요? 까비. 오. 에. 이 꺼떡할르. 까고. 깃털? 펜? 와, 이거 좀 봐. 깃털 펜을 얻었어. 아, 가버렸. 어? 어잉? 커플룩을 만들어버린 거임. 자, 이제 옷을 맞췄으니 다른 데로 이동해볼까? 뭐야, 이거 데이트 지켜보는 게임이에요? 아, 재수없어. 1, 2, 3, 4, 5, 6, 7. 아무것도 안 눌려. 난 부금이 지금 두 개가 오류로 틀어지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고 멜로디가 추가로 섞였네요? 뭐야. 왜막 어질러? 1, 4, 3, 4, 6, 4, 1. 1. 근데 반응이 아예 없으니까 그냥 번호만 기억해둡시다.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무슨 레버 같은 걸 얻었네? 너희들의 단란한 커플 사이를 내가 다 망쳐놓겠어. 집을 다 어질러 엎어주지. 열쇠가 떨어졌어. 이건 뭐야? 부엉이. 맵이 엄청 넓잖아. 잠시만! 아, 문이. 퍼즐을 두번 꼬아놨네. 1, 4, 3, 4, 6, 4, 1. 네모, 별, 잎사귀, 별, 동그라미, 별, 그다음 네모. 네모, 별, 잎, 별, 동, 별, 네. 오예. 딱히 음이 만들어지는 것 같진 않은데. 자, 다 모았어. 이걸 여기다 꽂아주면 되겠지? 요렇게. 요렇게. 하나가 모자란데? 열쇠는 어떻게 꽂을 수 있을까요?
여기 있구먼. 여기 있구먼. 여기 있구먼. 여기 있구먼. 으흠. 그렇구먼. 재밌네. 헤헤. 이런 방탈출류 게임 너무 좋죠. 아, 이거 음표구나. 음표. 아, 깃털이 일종의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열쇠인가봐요. 이거 봐, 깃털을 또 찾았어. 이제 뭐가 추가될까? 어메! 얼굴이 생겼네? 그 뭔가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상해. 부엉? 부엉부엉? 부엉. 이거 봐, 이거 봐. 아까까지만 해도 되게 웃으면서 얘기 잘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부엉이로 변하자 표정이 굳었잖아요, 주인공이. 이런 외모주의, 외모지상주의. 이거 어떻게 꽂아? 꽂았어. 오메, 뭐하는 짓이오? 미쳤나? 돌릴 수 있어? 뭐하는 거지? 오메! Amazing! 집을 다 부수고 있네, 내가? 불 안 들어온다. 믹서기 콘센트는 콘센트인가봐. 이게 뭔가를 섞어야겠지? 토스트를 얻었어요. 남의 집 살림살이를 왜 부수냐고? 커플이니까! 커플은 용서를 섞... 에이? 토스트 토스트 토스트. 왜 안 올려줘? 부셔! 부셔! 다 필요 없어. 나만 솔로야! 아! 뭐야 이거? 더러운 스펀지? 수도꼭지? 이 더러운 스펀지를 물로 씻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울을 닦는 거지. 수도꼭지를? 왜 안 돼? 아. 아, 확. 확대를 할 수 있었구나. 틀어. 닦어. 이 거품 뭐야? 세제였어? 흙탕물 같이 생겼던 거 알고 보니 세제였던 거임. 굿. 1915. 어디다 놓는 거지 근데? 어? 에? 아, 세모이로 쓰려고. 아, 근데 통째로 갖다 놔도 알아서 잘 먹는데. 뭐야 편지. Oh yes baby. 새가 시침을 가져다 줬어요? 시침인지 분침인지. 자, 돌릴 수 있고. 1915. 분침. 우리가 빠진 게 뭐가 있지? 여자한테 책 빼서. 아! 뭐야, 이거 아직 잠겨 있잖아. 글쎄가. 아. 1915가 7시 15분 맞는 것 같은데? 7시 15분. 띵동. 예스, 바로, 예. 바로를 뜯으면 열쇠가 나오겠지. 아주 소박하게 말이야. 진짜 소박해. 우와. 너무 상상 이상으로 소박했어. 그 크드란 상자에. 열쇠! 아, 열쇠랬나. 깃털! 털이다. 이제 뭐가 바뀌었? 오, 바이올린이 생겼군요. 남친한테 깃털을 찾아줄수록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 이제 옷이 아직 그림자니까 옷이 나오겠죠. 아니었어요. 엔딩이었어요. 세상에. 잠시만요, 진짜 엔딩이에요, 이게?
밖에 부엉이는 여자친구와 커플룩을 입고 아주 신이 나게 바이올린을 쳤다고 합니다. 자기야, 이게 내 바이올린 실력이야. 뭐라고, 정말 멋있지? 와, 진짜 겁나 못 친다. 어, 뭐야 이거. 이거 왜 계속 나와? 아, 지겨워. 벌써 졸음이 오기 시작했어. 안 돼. 이걸 남친이 본다면 분명 실망할 거야. 정신을 차려. 나의 두뇌야. 아, 너무 졸려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 같은 기분이야. 안 돼. 어떡하지? 졸음을 멈출 수가 없어. 아, 내 영혼을 하늘로 둥실둥실. 미안해, 정신줄아. 너를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구나. 안 되겠어. 도저히 못 참겠다. 그 바이올린 빼서. 바이올린 이리 내놔. 그건 연주가 아니야. 어?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어? 죽었어? 힐링 게임이라며. 응? 역시 솔로가 최고라는 결론. 바이올린 때문에 두 사이가 틀어졌군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남자친구의 바이올린 솜씨가 형편없다면 바이올린을 부셔버리고 블레임 TV를 켜세요. 그래서 도대체 내용이 뭐였던 거야? 그림체 너무 이쁘고 퍼즐 이런 것도 뭐 재밌었어. 나쁘지 않았는데 이해가 좀 많이 안 되네요. 내가 해석한 게 진짜 올바른 답변인가? 자, 그럼 소름인데. 자, When the past was around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과거가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자, 아름다운 게임이었어요. 뭐 스토리만 좀 더 설명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멍청해가지고 이해를 못했나 봅니다.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 후!